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은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선별 검사소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의 속도전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역을 시작으로 15곳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달여 동안 13만 천여 명을 검사해 161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0.12% 정도의 양성률을 거두는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분들도 한 37명 정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었고. 부산은 지금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의 44%인 2만 6,298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258명이 근육통과 발열 등의 경증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 관련된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공개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마련된 부산 1호 예방접종센터는 내일부터 일반인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보조인력 등 25명이 투입됩니다.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타 구군의 그 접종을 위한 모의 훈련 센터로 당분간 아마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남구, 금정구, 북구에서 접종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삼육부산병원에서 5명이 추가 감염돼 당국이 퇴원 환자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코호트 격리 조치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